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행복 나눔 콘서트가 26일 세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번 콘서트는 학생들이 그동안 입시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강남 에듀드림이 마련했습니다. 김원경 전 MBC 아나운서와 어린이 캐릭터 뽀로로를 제작한 김종세 상무가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을 펼쳐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. 학생들은 강연 후 이어진 공연을 통해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한편 졸업 이후 받게 될 새로운 시작과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신현희 구청장은 학생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그동안의 학창시절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당부했습니다.